네. 네. 복잡게 세상에서의 투자. 아, 우리 오정태 이사님 아주 멋지고 독특한 분입니다. 독특한 네. 뷰를 보고 싶으시다면 복잡게 세상에서의 투자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이분 아주 편안한 분이시죠. 예. 우리 유한타 증권 부천 지점에서 지금 뭐 난립니다. 여튼 홈런은 모르겠어요. 안타는 이분입니다. 유안타. 그렇죠. 박현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된다. 아임 홈런 유안타. 네.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일단 뭐 개장까지 아직 한 7분 네. 네,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한번 살짝 좀 네, 볼까요? 뭐 일정 좀 보면은요. 네. 뭐 특별하게 이제 일정은 없는데 오늘 이제, 일정. 네, 오늘 네. 밤에 이제 테슬라에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연준에서 베이지 공개도 좀 있습니다. 네. FOMC 11월 달에 앞두고 이제 좀 어느 내용이 발표할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카카오페이가 오늘 그 기관 투자가 수요일씩 들어가거든요. 아, 카카오페이 예. 상장해요? 네, 상장 일단은 지금 하는 걸로 기사상으로 확인을 하는구나. 지금까지 두 번이나 상장 일정이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게 저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어제 저녁 때 확인을 했는데 이게 또 연기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오늘까지 확인했던 상황이고 네. 일단 오늘 수혜측이 오늘이랑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고 뭐 공모가가 확정이 될 거고요. 내일까지. 그래서 일반 청약은 지금 일정으로는 25, 26일 정도 네, 네, 네. 하고 이제 11월 3일 날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 전액 균등 배정이라 하더라고요. 기준 같은 경우 50% 비례 배정인데 네.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어제까지 이제 외국인 투자가가 3일 연속 작게나마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매수 3일 연속 한 건 진짜 오랜만 상황인데 일단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를 지속할 수 있는 여부라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스닥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네. 성장주 단에 있는 플랫폼 업체들이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여부가 최근 시장의 화두일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저도 어떤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네. 뭐 저도 브로커잖아요. 그래서 브로커 입장에 매매하는 브로커 입장에서 어떤 시장의 시각을 어떻게 보는지 시장 보는지를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일단 어제가 코스피 거래대금이 9조 9천억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까지 12조가 넘었던 상황인데 최근에 장 반등 나오면서 거래대금 10조 초반대예요. 그러면 거래대금이 부족한 상황이고 증권사들 추정치 자체가 10월 밴드가 2850 정도 다 다운이 됐잖아요. 네네. 그 다운이 된 상황에서 올라오면 팔아야 된다.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데 막상 이제 이럴 때 지금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뉴스를 보시면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강하게 주식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제 그 마이네임 관련해 스티저 산타클로스 마이네임 뭐 이런 식으로 네, 산타 우리 눈을 현혹시키게 그쪽에 들어가고 싶게 네네. 하는 거가 많은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뭐 저희식으로 얘기할 땐 종목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목장 같은 경우에 뭐 일단 종목장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아직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3분기 대형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컨센서 상향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기 때문에 대형주 매매 플레이보다는 중소형주 종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가 좀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근데 이게 대부분 뭐 저기 물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든지 기존 업체들 같은 경우 시가총액 1000억에서 15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매매하기도 갑자기 빠르기 때문에 어렵고 네. 이럴 때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 투자가들이 매매하는 걸 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근데 기관 투자가 매매를 이제 장 끝나고 볼 때도 있고 그러는데 요즘 보면은 그 종목들이 매매하다 보면은 이미 들어가서 장중이 10% 이상 올라있거든요. 그건 장 끝나고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잠시 제가 미리 준비한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네. 이게 좀 빨리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지금 화면이 제가 어제 1시에 뽑은 화면이거든요. 오후 1시요? HTS 통해서 이건 뭐 어느 HTS 다 나오는 건데 네. 이게 그날 실시간으로 기관 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가가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매매라든지 종목을 찾을 때 지금 보면은 오른쪽 상단부 기관 투자가가 가장 어제 한시 기준 많이 한 게 우리 기술 투자거든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하나 마이크론.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매매를 안 하더라도 최근에 주도주꾼, 주도 업황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기관 투자가 매매 자체가 네. 업데이트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업데이트 되는 시간이 10시에 처음 업데이트가 한번 돼요.
그러면은 매매 차원에서 뭐 종목 스터디를 된 이후에 언제 타점이라는 궁금하고 지금 종목장이라 하는데 그런 거를 내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을 경우 그리고 직접적으로 올라올 것 같을 경우는 기관 실질적으로 요즘 들어와야 움직이고 종목들이 네. 특히 소부장 가던 종목들은 진짜 안 움직이다 들어온 종목들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팅을 해서 스터디 다음에 아, 내 종목이 지금 들어온다 처음 들어온다라든지 혹은 차트상으로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실시간으로 계속 반영이 되는 거죠? 기간 매매 같은 경우는 HT에서 조금씩 틀리긴 한데 10시, 11시, 1시 이런 식으로 네네네. 1시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시간 단위로 체크하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은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은 네. 오히려 이제 이런 그 시장에 회제되고 있는 개별 종목 단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좀 보시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일단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아 근데 제가 진짜 골프에 빠졌나 봐요. 왜? 우리 박현상 차장님 머리 보니까 골프 갑자기 치고 싶어요. 약간 잔디 느낌이 계속 나지 않습니까? 아, 잔디 인형이라고 많이 그러십니다. 네, 우리 저 채팅창에서도 잔디 인형이라고 너무 귀여우시다고 난립니다. 우리 아니, 호감형이지 호감형. 네, 진짜 약간 그 머리 많이 난 신생아 같으시다고. 네. 하, 정말 너무 귀엽습니다. 호감형이요. 네, 우리 동생 이렇게 전 동생이 없지 않습니까? 네, 난 남동생 없어. 아 그러세요? 네. 아 형진이 있구나 참. 예, 네, 참 동생이랑 같이 골프 치러 가면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지금 아, 예, 장이 이제 시작할 때가 다 됐네요. 네, 지금 30초 정도 남았고요. 네. 일단 동시호가는 좋습니다. 코스피 17포인트 플러스 예상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4포인트 플러스 예상되고요. 어제 드디어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넘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요즘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하다. 부분으로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일단 바이오 쪽이 지금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쉬운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개장 시작을 할 텐데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부터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네. 삼성전자가 조금 플러스 났습니다. 200원 플러스 나서 7만 800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제 동시호가 아직 풀리진 않았는데 풀렸네요. 500원 올라서 98,200원. 그리고 어제부터 네이버 카카오가 강해 돌리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가 돌리는 시장이면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플랫폼 규제부터 시작해서 국가안 같은 경우가 거의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플랫폼 업체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플랫폼 업체 대표들 불려갈 일은 이제 더 없군요. 이제는 일단 성장성이 극대화하는 상황에서 한번 눌렸기 때문에 네. 뭐 저기 법률에 어떻게 다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은 이제 네이버가 이제 목요일 날도 살짝 발표를 하거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아, 그리고 뭐 잘했든 못했든 막 국감에 세 번씩 불러가는 건 그 문제야. 응? 아 그리고 그 기사 보면은 네. 아 우리 그 분과위원회나 그러나 그 상임위 네. 우리 상임위에 안 나온다는 건 우리 체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응? 아 저기도 나왔으면 여기도 나와야 된다는 거. 그렇지. 정보통신 나왔다. 그럼 과기방통은 왜 안 나오냐. 뭐 이런 식. 그건 아니죠. 네. 아니 물론 이제 저 불러서 규명할 건 규명하고 미국에서도 왜 청문회 때 그 부른다고 주커버크도 부르고. 네 나갔었죠 예전에. 나오는데 네. 그렇다고 이 국감이 짧은 기간에 기업에서 세 번씩 막 이렇게 부르고. 고통치고 싶으니까. 그건 이제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건 아니죠. 좀 별개로 봐야지. 일단 저는 온라인으로 성장, 해도 되고. 예. 성장이 계속됐으면은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업종도 최근에 살짝 눌렸었다가 오늘 지금 현대차가 0.7% 플러스 나온 상황이고 뭐 기아차도 0.2%. 오늘 일단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소폭 플러스가 나는데 지금 15포인트 정도 플러스거든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양호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셀트리온이 좀 오르네요. 셀트리온이 3,000원, 그 1.3% 올라서 22만 1,000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1% 올라서 8만 9,000원. 지금 최근에 바이오 업황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셀트리온부터 올라라 하긴 하는데 네. 지금 그 바이오 업종 중에서 11월 달에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제부터 상한가 치고 막 또 저기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일정이 앞서서 바이오 쪽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고 어제 미국 헬스케어 업종도 1%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 업종도 중소형 업종 중에서도
일단은 학회 참여하는 일정 있는 이벤트 위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는 일단 그런 부분 시장의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하이닉스가 좀 플러스가 나면서 소부장 업체들도 조금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 2% 정도 오르는 종목이 DBI텍 정도 지금 볼 수가 있겠고, 그 원익 QNC 정도도 2.5% 정도, 그래서 23,750원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일단 업종별로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 좀 좋진 않았잖아요. 좋지 않았는데 오늘 코론 글로벌이 좀 보고서가 나오면서 목표가 상향이 좀 나온 상황이고 네. 뭐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 같은 종목들도 많이 빠졌다가 지금 2%에서 1.8%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강한 섹터 같은 경우에 요즘 엔터가 날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하이브도 조금 있으면 제가 보기 신고가를 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하이브부터 시작을 해서 YG 엔터 2%, JIP 엔터 1%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이제 컨텐츠 업종 자체도 뭐 J 컨텐츠를 1%, 그 스튜디오 드래곤 1%, 아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1.9%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강세를 누르고 있어요. 아, 컨텐츠. 네, 컨텐츠는 이게 아마도 네, 저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3일 날 이제 정식 오픈을 하니까는 그 시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시장이 주도주 위치를 찾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다른 업종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최근에 그 또 강했던 섹터가 증권 업종이거든요. 네. 예, 증권 업종도 굉장히 강한데, 일단 오늘 뭐 저희 삼성증권부터 시작해서 소폭 플러스인데, 뭐 배당이라든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부분 계속 나오는 부분이고, 굉장히 강했던 섹터 중에서 오늘도 강한 섹터가 게임 섹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NC소프트도 밑에서 강하게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어제도 10% 오르고, 지금 밑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미루입니까? 미루? 미루 폰데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뭐 요즘 그냥 뉴스만 보시면은 그, 미르포가 공개된 이후에 서버 증설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막상 그 안에 NFT라 그래가지고 미르포에 들어가는 코인으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성장성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지금 두 달 전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4배 이상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계속 가고 있는데,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 연속성의 보고 확산이 되는 중인데, 위메이드가 세게 가고 있으니까는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 직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그리고 NC소프트 돌리고 크래프트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넷마블도 밑에서 강하게 돌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제 게임 업종으로서 매매를 옮겨야 되느냐 하는 옹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 업종에 대한 부분도 오늘 좀 강세를 이뤄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특히 이제 위메이드랑 펄어비스 이런 종목을 제가 어제 공매도 보니까는 100억 이상대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올라가서 신고가 나게 되면은 아마 이제 공매도는 큰일 납니다. 이제. 공매도 큰일 나. 왜냐면 신고가 부근에서 강하게 올라가게 버리면은 네. 한 5% 10% 올라가 버리면은 쇼커버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강하게 좀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보기엔 펄어비스가 지금 신고가가 나지 않을까라고. 공매도 돔황처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요즘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섹터가 많이 오르고 있는 섹터 중에서 종목별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 LNF, 2차 전지 많이 오른 거랑 네. 게임 중에서 위메이드라든지 펄어비스 이런 쪽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뭐 하루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매일 하고 있거든요. 매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뭐 이런 모멘텀이 나오면서 강하게 발현될 때 네. 좀 더 세게 올라올 수 있는 거는 그들의 쇼커버일 수도 있다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이 시장이 회자되고 네. 만약 빠지면 또 계속 빠질 것 같으니까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급 시장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어제까지 지금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수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안 삽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15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거래소 시장에서 183억 매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75억이 외국인이 매도고요. 일단 그래서 일단 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오늘 종목들 움직이는 거라는 살펴봤을 때는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은 그렇게 크게 조정 기미라든지 그런 거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네.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대략 그 정도로 지금 스타트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차장님께서 또 유익 있게 살펴보신 리포트들이 좀 있죠? 네, 일단 좀 반도체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반도체. 네, 지금 보면은 신한금융투자에서 제목이 초심이에요. 초심이라는 제목의 반도체 업황 관련 보고서 나왔는데 일단 뭐 신규로 업데이트 내용보다는 원래 어떻게 반도체 업종을 보는지 좀 자세하게 좀 길게 써놨고요. 네. 그 애널리스트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외부 변수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올해만큼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적은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제일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외부 변수라든가 외부 변수라는 게 뭐 오스틴 펩 정전이라든지 아 한파라든지 그 뭐 TSMC 삼성전자 메모리 펩 정전이라든지 네. 그리고 3분기에는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코로나 확산에 따른 뭐 생산 차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업황 진단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생산 차질 때문에 IT 부품 업체들 조달 부족이 문제였는데 네. 재고 같은 경우가 타 부품 대비해서 많이 축적한 상태였기 때문에 메모리 업황 자체가 부담을 단기적으로 지금 소화를 했었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전력 제한 이슈 때문에 또 공급망 차질이 또 해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중국의 전력망 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장수성 같은 경우가 IT 하드웨어 공장이 380개 정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광동성 같은 경우도 200개 네. 되니까는 이런 공급망 부족 현상이 빨리 전력량 부족이 해결이 돼야지 공급망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텐데 네. 과거의 반도체 주가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바닥을 형성했다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뒤늦은 실적 컨센서스 급락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컨센서스로 지금 계속 하향을 시키고 있는 네네네.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캐펙스 전략이 선회가 돼야 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PBR 밴드를 하단 터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첫 번째라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캐펙스 전략 같은 경우가 재고 증가가 되면은 가격 하락 리스크를 업체에서 감지를 하고요. 캐펙스 계획을 하향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향시키는 거가 확인되는 순간이 반도체 업황의 바닥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공급망 차질 해소 시점이 빠를수록 캐펙스 하향 정도가 클수록 업황 반등은 빠를 건데 네. 그래서 신금투 추정에 따르면은 업황에 대한 바닥은 내년 2분기 정도 예상을 하고요. 내년 2분기. 네.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 바닥을 예측한다는 내용이니까 일단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논리는 반도체 업황마다 다르지만은 올해 4분기에는 내년 1분기 정도 업황 바닥에 대한 얘기는 계속 보고서 제보할 때는 종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타이어 업황 정도 말씀 좀 드릴 텐데 지금 어제 그 타이어 글로벌 타이어 판매 추이가 발표가 됐는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21년도 9월 글로벌 타이어 판매 추이가 글로벌 같은 경우는 33%, 오이 타이어 기준으로 33%가 줄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37%, 뭐 미주도 28%. 오이타이어는 굉장히 많이 줄었고 아리타이어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 한 1% 정도 줄었다는 부분이고 이게 줄어든 이유는 아시다시피 차량용 분도체 부족에 따른 완성차 생산 차질 영향이 크다.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천연고무 가격 같은 경우가 원재료가 되는데 그 천연고무 가격 같은 경우는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업황에 대한 그 일단 발표는 이렇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산업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타이어 부분. 제목이 배 타기 힘드네요. 지금 3분기 실적을 미리 피로비를 얘기를 하는데 타이어도 물류 대란의 피해가 크다라는 부분이고 판매 매출 같은 경우는 판가 상승을 했고요. 판매 호조가 나왔기 때문에 매출은 선방을 했는데 영업이익단에서 비용 상승 효과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물류비 같은 경우 가격 전가를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익단이 늘어나기 힘들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액 대비해서 운반비 비중 같은 경우가 5에서 6%였는데 지금 같은 10% 이상 급등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국타이어 기준으로 컨센서스가 10% 정도 하향돼서 나올 예정이고 네. 엑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컨센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좀 떨어져서 3분기 실적이 발표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타이어 수익구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비정상적이고 일시적인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부진하나 추가로 나빠질 가능성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익성 수준 같은 경우는 네. 한국타이어 꾸준하게 좋기 때문에 한국타이어 좋고요. 여기서 베타계수라 그러는데 반등의 폭 같은 경우는 수익성 네. 반등의 폭 같은 경우는 넥센타이어 더 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후에 확인을 해보긴 해야겠지만은 일단은 뭐 아까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부분들이 다 지금 공급망 부족 때문에 지금 네. 항상 지금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 나오는데 슬슬 바닥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네. 좀 내용 매매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같은 네. 경우가 하여튼 뭐 판매도 잘 되고 다 네. 좋은데 이제 그 물류비가 꽤 많이 오른 거 그거를 이제 소비자 가격에는 전가하기 좀 어려웠던 뭐 이 정도라고 그쵸.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전가가 물류비에서는 바로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일단 뭐 제품 가격 같은 경우는 가격 전가를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 부분이 조금 뭐 제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화장품 업종 보고서가 나와서 좀 말씀드리는데 화장품은 네. 좀 별로지 않았나요? 요즘 안 좋죠. 네. 저도 안 좋은 거 말씀드리면 얘기를 안 드리는데 오늘 오랜만에 저기 비중학대로 의견이 바뀐 보고서가 나왔어요. 화장품. 예. K 투자증권 나온 내용인데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화장품 업종을 리레이팅이 돼서 좋아지게 했었던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중국 고성장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 둔화되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추세 전환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업종 밸류에이션 평균 2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과거 중국향 모멘텀 매출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이전 상황 모멘터 그 밸류에이션 비슷하다고요. 빠질 만큼 빠졌다는 부분이죠. 네네네. 그 기대 요인 같은 경우는 중국 내 공동부유 선언에 따른 해외 소비 확대라고 보는데 이게 공동부유 선언하면은 지금까지 뭐 성형 하지 말아라, 의료기기 광고, 뭐 미용기기 광고 같은 거 굉장히 억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오히려 역발상을 좀 봐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찌됐든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 욕구는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런 시기 이런 거 정부에 누르는 것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부의 선언에 따른 해외 소비 확대 같은 경우는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첫 번째 리레이팅의 단서로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회자되었던 부분인데 리오프닝에 따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증가 뭐 19년도까지 월별 인바운드 같은 경우 중국인이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뭐 1만 명, 2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리오프닝 된다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등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봤을 때 단기로는 지금 실적 안정성이 잘 나오고 있는 OEM, ODM 업체들을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중기 같은 경우는 인바운드 증가가 수혜가 되는데 면세 채널을 같이 갖고 있는 업체들일 텐데요. 면세 채널 같은 경우가 뭐 대부분 그 큰 업체는 다 갖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LG생활 같은 경우는 그 후가 같은 경우가 브랜드 면세 채널에서 매출 비중이 90%가 이제 럭셔리 비중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어떨까 싶고요. 지금 제가 종목들을 좀 차트를 보면 좀 봐봤더니 지금 단기적으로 좋아 보이는 종목은 이미 올라 있고요. 중기적으로 좋아 보이는 종목들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예. 콜마나 코스펜트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체들이 지금 투자자분들 봤을 때는 이거를 나는 중기로 봤을 때 여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아마 화장품 업종이 동반으로 우리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 들어올 때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조만간 올라오면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곳 먼저 튀고요 이게 조금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매매할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중기냐 단기냐를 보고 매매할 때 요것이 좀 뷰를 그 매매하는 키포인트가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용 알고 뭐 좀 위에 좀 소팅을 한다면 그쪽 네. 전문가를 만나서 물었더니 그 ODM 업체들이 좋은 이유가 아모레퍼시픽 뭐 이 그 LG 생활건강 같은 데들 비중은 좀 낮아지고 군소 업체들이잖아요. 네. 이 진입장벽이 없다 보니까 예. 뭐 예를 들어 1억 원어치 주세요. 뭐 이런 네. 많다는 거야. 근데 그게 그런 비중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가격 결정권이 그쪽에 좀 더 있지 않겠어. 큰 업체들은 좀 다운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어차피 가성비가 좋으니까 네네. 재료비 비중이 높으니까 안 깎거나 아니면 가격을 올려도 된다. 그래서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만. 아니 근데 LG 생활건강이니 무슨 저 한국 화장품인가? 뭐 그런 데는 왜 직접 안 만들고 그런 ODM 업체에 맡겨요? 좀 뭐 그 정도 크면 그냥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도 일부 하기도 해요. 일부도 합니다. 일부 하기도 그래요? 하고 나눠져 있지. 우리도 뭐 예를 들면 방송을 많이 하면 네. 그걸 다 우리가 만들진 않잖아요. 아니 우리랑 거의 LG 생활건강이. 아 왜 이러세요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왜 안 만들지? 자 하여튼 그 화장품의 기회가 좀 보이는 것 네. 같기도 하다는 네. 그런 리포트가 나와서 또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자 여기서 이제 부천 또 가셔야 되는 거죠? 네, 바로 가게 됩니다. 예. 부천? 아니, 부천까지 네. 그 지하 거의 뭐 하이웨이 같은 게 뚫렸어요. 신월 거기까지 쭉 가죠. 네. 네. 2,600원인데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네. 아주 정말 빨리 갑니다. 네,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톨비 2,600원 드리세요. 네. 돈 아깝지 않다고.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5,200원이죠. 왜 2,600원을 드립니까? 5,200원 써요. 네,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 또 아침에 이렇게 바쁜 시간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저녁에 오늘 저녁에 오시나요?
내일 모레고. 내일 모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